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웰컴 투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한국 커피 협회에서 진행한 바리스타 2급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 직업능력 개발원에서 발급을 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커피협회에서 진행하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의 과정은 6주에서 7주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통 54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시험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다 접수해야 됩니다. 필기시험은 3급 자격을 따고 나면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대신에 접수는 해야 됩니다. 33,000원 지불하셔야 되고 실기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접수를 해야 됩니다. 55,000원이 지불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급 자격증을 따는 데는 총 88,000원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을 합격하게 되면은 이렇게 합격증을 받게 됩니다. 하나의 노트형과 카드와 배지까지 받습니다. 지금부터 2급 바리스타 자격증을 실습하는 실제 시험 보는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과 실제 에스프레소 4잔과 카푸치노 4잔을 뽑는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과정은 실제 시험을 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커피협회에서 진행하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급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사전에 6주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은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각각 이루어집니다. 다만 필기시험은 일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접수는 하셔야 됩니다. 비용은 33,000원이고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5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커피협회에서 진행하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국민 내일배움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을 들어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